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글로벌 디펜스 뉴스 맞습니다. 신동구 자유국 TV. 자, 오늘 이제 38번째 시간인가요? 저또 돌아왔습니다. 자, 신동구 제동님 이제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동님 저 어떻게 그 신동구 자유국 TV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구독자가? 아, 구독자가요? 아직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한 7천 한 500명 가까이. 야, 늘어난 속도가 이게 이제 조만간에 이제 만명 돌파하시겠네요, 아, 그 1년 만에 만명갈될 가능성이 제가 작년 4월 22일 날 이제. 개설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한달 정도 남았는데 잘못하면 뭐 잘못한 게 아니죠. 잘 되면은 잘하면 만명 돌파할 가능성도 뭐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신동보 자유애국TV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 가셔가지고 그걸 하십시오. 저 구독 신청. 그 구독을 누르면은 옆에 종 모양이 생깁니다. 근데 그종 모양을 한번더 누르면은 종 위에 이 삿갓이 생기는데 그게 종이 딸랑딸랑 그 울리는 표시인데 그종 모양 종이 울리는 표시 삿갓 모양 표시가 나와야지 방송을 올리시면은 그 방송이 이제 알람이 오는 거예요. 알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 이게 연락이 오는 거죠. 그죠. 예. 구독만 누르고 그종 모양을 안 누르시면은 그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구독 눌렀는데 왜 알람이 안 오냐 그러는데 그걸 꼭좀 누르시고 빨리 만 명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이 우파에 또한 명의 스타 이 스피커를 우리가 배출을 해야지 또한 명이 또 전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제동님을 갖다 빨리 국회로 보내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뭐 정치적인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아니, 뭐, 근데 정신, 하여튼, 이 북한 비핵화가 굉장히 핵심 이슈인데, 문제는 제가 예측한 대로 거의 100% 맞아요. 아, 그니까요, 예. 왜냐하면 저는 작년에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위장평화 이걸 냄새를 풍기면서 우리가 혹 가가지고 뭐 평창 동계올림픽 지나면서 이게 완전히 무도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남북 4.27 정상회담 시작해가지고 3차 회담을 했죠. 근데 미북 정상회담도 싱가포르에서 있을 거. 했는데 이거 분명히 이 파산 날 거다. 왜? 이게 결국 속임수인데 이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 같다.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굉장히 이거 경고를 많이 했어요. 이거 나중에 결국은 거대한 사기국으로 드러날 거다. 두고 봐라. 이거 전부 정상회담 이거 저 전부 다 사기국에 넘어간 거다. 그리고 이게 속았는지 속이는지 자부지 나중에 밝혀진다는데 지금 거의 다다 밝혀졌잖아요. 이건 저 밝혀졌어요.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이게 그 북한이 얼마나 속이는가 적나라하게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유엔에서 무슨 뭐 평화공세 뭐 이런 거뭐 평화공세 펼치면서 그 사이에 또 핵무기를 뭐 6개인가 7개를 더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 모든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들, 북한 문제 전문가, 군사 문제, 뭐 국제 정치, 아들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가지고 쭉 주장한 게다 틀렸어요. 예, 뭐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다, 연내에 또, 뭐 김정은이 답방할 것이다, 미군 철수설까지 말이죠. 이게 다 그냥 하나도 된게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절대 종전선언은 될 수가 없다. 주한미군 철수는 어림 반푸는 수도 없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 결국은 이거 저 정상회담 이거 한거 사기국이 밝혀지는 순간에 깨진다. 두고 봐라. 그리고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 때도 제가 이거 작년 사실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도 이 파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제 파토는 내지 않고 대충 북한의 의중만 김정일을 직접 만나서 의중만 타진을 하고 그다음에 큰 맹분을 쌓은 거죠. 예, 두루뭉실하게 합의를 했지만은 북한은 일단 그 비핵화 거기다 딱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다시 만날 때는 이게 파도 날수 있다. 자,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자가 박차고 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해서 없다 이렇게 저는 얘기는 했었는데 일단은 그 정도까지 하는데 이번에는 박차고 나와버렸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지금 최근에 막 보도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그 다음에 평양 인근에 있는 산암동, 예?
그 미사일 종합 연구단지 예. 거기서 계속 그 저 로켓 예. 장거리 예. 만들고 있다.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동한다까지 놓았잖아요. 예. 이걸 다 알고 갔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라늄 그 계속 채굴을 하고 있고 말이죠. 예. 예. 그다음에 그 우라늄 재처리 예. 고농축 예. 그거를 시설 가동하고 있는 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예. 하노이 가기 전에 예. 이미 다 파악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만 이 회담이 파타 결렬될 가능성을 전혀 어느 언론도 보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예.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예. 미국 언론의 일부는 예.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군요. 예.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국내는 전혀 몰랐어요. 예. 우리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말이에요. 예. 뭐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 청와대 예. 국가안보실까지 예. 뭐 당연히 대통령까지 전혀 예견치 못한 거야. 이걸 어떻게 예견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미국하고 이게 그 전혀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 까만놈이 그러니까 회담 한 20분 전에도 이거 뭐 회담이 잘 될 거로 생각해가지고 TV 시청하기로 대변인이 뭐 그거 발표한 거 있죠. 그 뭐 TV 시청 단체로 TV 시청하기로 준비도 해놨다. 대통령까지 TV 시청하다가 이제 결렬대로 말 그죠? 못했고 말이야. 그 민주당도 또 따로 TV 시청하는 계획을 해가지고 브리핑 대규모 TV 갖다 놓고 그 별 쇼를 다 했는데. 아니, 그, 제 같은 예. 1인 유튜브 방송 예. 하는 저도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무수한 국가정보망을 가진 예. 대한민국 그 지휘부에서 예. 그걸 전혀 몰랐다. 나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 가짜가 많은데 가짜 국정원이 모양인데.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충근 박사님이라고 계시죠. 예, 예, 예. 이충근 박사님 정도, 그, 예. 그분 또 이충근 TV 하시잖아요. 예, 예. 정도 굉장히 그분이 굉장히 점잖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게 은지씨 그런 걸 암시를 줬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 정도 외에는 얘기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예, 예. 예. 저는 뭐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약하지만은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얘기를 한 걸 왜 못하느냐 이게 국가에서. 예, 예.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예견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거 그런 걸 예견하고 싶지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겠죠.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조선일보의 그 3면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북한이 감시 피하려고 수중 송유관을 만들어가지고 기름을 옮겼는데 이거 위성사진으로 다 찍혔네요. 그게 제재망이 예. 워낙 총총하게 들어가니까 당장 기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아, 그 수중 해저로. 예. 송유관을 해가지고 빼돌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이제 위에서 보면은 해상에 그냥 배가 정박해 있는 걸로 그러니까 망망대해 배가 정박해 있는 걸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수중으로 그 파이프라인을 깔아가지고 네. 이게 미국을 속이면서 이제 기름을 배에서 받아가지고 육상에 그 저장 시설로 이렇게 옮겼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울산에 가면은 제가 그 케미칼 탱커나 이 유조선을 탔기 때문에 아는데 울산에 배가 들어가면은 30만 톤짜리 배들이 연안에 가까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심 때문에. 아, 그럼. 그러니까 해상에다가 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그걸 뭐 돌핀이라고 하는데 그 파이프라인 엄청 길어. 뭐 해외에 긴 데는 10km 파이프라인이 10km입니다. 10km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파이프라인 길게 해가지고 이제 해저로 해가지고 다이버가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잡아가지고 그 배에서 크레인이 내려오면 연결시켜주면 그거를 쭉 끌어 당겨가지고 이제 연결시키고 뭐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예. 나는 이게 북한이 이런 거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이게 어디선가 이런 해저에 파이프라인을 깔고 연결하고 하는 그런 기술이나 노하우가 어디선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그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게. 그럴 수도 있겠네. 배가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찰랑찰랑 치면은 배 그거에 따라 가지고 배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닙니까? 배가 예, 움직이고 예, 예, 예. 그런데 파이프라인이 안 터지고 기름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엄청나게 고도의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산유국 그러니까는 석유 정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첨단화 고도화된 국가에서 이런 설립이나 이런 기술이나 노하우가 넘어갔다는 거죠. 뭐 어딘지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거 북한이 이런 시설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워낙 제재가 국제 제재가 예. 총총하게 들어가니까
거의 지금 그 한계상에 봉착하던 생각이 드는데요. 그저께 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연례보고서를 냈잖아요. 거기에 우리 청와대에서 그 제발 지난번 저 9.18, 9.19 왜 평양 방문하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같이 저 그 벤츠 타고 평양 가퍼레이드 하는 사진. 가퍼레이드 하는 이 사진을 제발 내지 마라. 그렇게 유엔 안보리에다 협조 요청을 했던 모양이죠. 근데 그거 깡그리 무시하고 다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북 제재에 가장 앞장서야 될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범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공범이 돼버렸어요. 공범처럼 이렇게 이 사진을 보면은 대북 제재 위반 사례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적장 그 김정은하고 같이 타가지고 소련들은 게 나와버렸잖아요. 이거 굉장히 아마 저 그 아마 곤란할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도요. 그러니까는 그 그게 공범이 돼버려 공범이. 공범이 됐는데 공범을 기정사실한 거라니까. 이게 비핵화 사기 그걸 지금 1년 이상을 지금 저 펼쳤는데 위장 평화 공세로 말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앞장서서 막아야 될 사람이 같이 사기를 사기 공범처럼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저 미국이 아니고 미 유엔에서 유엔에서 하면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그리고 또 유엔이 또 그거를 뭐 저기 우리나라 청와대 차량하고 이 그 김정은이 차량 재원하고 넘버를 내놔라 제출하라고 했다더라고. 그 이야기는 뭐냐? 김정은이가 차는 이 방탄 차량이 이게 한국에서 넘어간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의심하는 거죠, 사실은. 뭐 걔들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달라고 하겠습니까? 대조 한번 해보자. 이제 너 어떻게 나온 거 보자는 거죠. 대북 군수품인데 이게 사치품으로. 이거 또 전략물자라 그러던데. 전략물자죠 이게. 이걸 금수품인데 어떻게 평양에 들어갔느냐. 이거 말고도 뭐 렉서스도 있고요. 그 BMW도 있어요. 뭐 작년에 그 백두산 갈 때는 렉서스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뭐 BMW는 뭐 어떻게 타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전부 다 금수품이야. 그게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은 그때도 우리 해외 언론 나온 게 이게 이 차량은 이게 돈이 있다고 타는 차량이 아니라 탈 수 있는 차량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탈 수 있는 차량이 아니고 이게 남바까지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게 관리가 된답니다. 이게 그 뭐야 이 전략물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때도 해외 외신이 나온 거는 뭐 남한의 친구가 주지 않았겠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데 그래도 뭐 이거는 사실상 이제 이 소요 이 포위망이 이제 청와대까지 이제 쪼여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럼 이 사실 이 사진이 그 뭐야 문재인하고 지금 저기 김정은하고 같이 나왔는데 이 사실은 둘이를 같이 날리겠다는 이런 의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참 그 불길한 그 저 그 장면이에요, 저게. 왜냐면 유엔에서 대북 제재 위원회에서 연례 보고서에 이게 저 칼라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같이 타서 그것도 평양 시민들을 향해서 손 흔드는 장면이 나와버렸는데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에 앞장서서 대북 제재를 유지한 게 아니고 그 구멍을 낸 사람처럼 돼버렸단 말이야. 그 지금 김정은이는 이미 저 전쟁 범죄자 그러니까 반인륜적 그 범죄자로 반인도 범죄자잖아요. 이미 지금 얘는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는 범죄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범죄자하고 한국 대통령하고 같이 이 손을 들고 차 타고 가는 게 그게 유엔 연례 보고서에 올라갔다는 거는 유엔에서 문재인도 같이 김정은이하고 공범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지극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어디 의미가 브루나이 뭐 말레이시아 뭐 말레이시아 지금 캄보디아 가 계시죠 오늘 그거 다 친중 국가들 아닙니까 그 친중 그게 저 왜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신남방 정책이라는데 아 국민들이 뭐 신남방 정책에 그리 관심이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가 이렇게 두고 말이에요 한가하게 무슨 신남방 정책이냐고 그게 우리나라 큰 국가 이게 뭐 조금씩 걸리겠지만은 그 국가 전략이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 근데 굉장히 지금 다급한 게 북한 문제라고. 북한 비핵화 문제. 이게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이 2월 27일 날 결렬이 되고 지금 오늘이 3월 14일입니까? 그러면 지금 한 2주가 지났는데
이게 아주 제대로 클리어가 안 됐어요. 예. 예? 그 미국이 지금 이거 분석하고 말이에요.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잘못된 거 바로잡고 해야 되는데 예. 또 국민들한테 이걸 저 해명을 해야죠. 예. 나는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북한이 비핵화한 걸 알았는데 나도 쏘갔다. 내가 쏘기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예. 아니, 나는 알면서도 뭐 불가피하게 뭐 어떻게 뭐 다른 핑계를 대더라도 뭐 하여튼 무슨 식의 해명을 내놔야 되는데 예. 한마디 없이 그냥 한가하게 저쪽에 따뜻한 나라 가가지고 지금 그 휴가 간 거지 사실상. 그 뭐 좀 예. 어떻게 보면 외유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외유같이 예. 보여요. 예. 아니 그리고 지금 뭐 저기 이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그 한반도의 미세먼지 때문에 완전 사람들 뭐 죽겠다고 난리인데 중국은 또 소각장을 뭐 몇백 개를 짓는다 그러고 지금 뭐 이 동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다가 중국의 동해안이죠. 그쪽에다 뭐 소각장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온갖 뭐 정유시설 뭐 이런 석탄 발전소 등등 이런 그다음에 거 그다음에 뭐 페트로콕이라고 있대요. 예. 석유 그건 찌꺼기. 그게 제일 해롭다고 그러더군요. 예. 그것도 막 전부 중국 동해안 쪽에 밀집이 돼가지고요. 예. 그거는 아주 치명적이랍니다. 그거는 완전 그냥 바로 발암물질이래요. 그게 예. 전부 펜스풍 타고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대해서 중국에 대해가지고 한마디가 안 해. 공동조사라도 한번 해보자. 예. 그러면 누가 근거가 없다는데 그러면 같이 조사를 한번 해보자든가. 예. 예. 뭔가 이게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예. 그거 다 그냥 팽개쳐놓고 뭐 어디 지금 저 난방 정책이고 뭐 난방 정책이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게 우리가 이제 런던 스모그 사건이라 가지고 예전에 52년도인가에 런던에서 스모그가 껴가지고 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이 공기 대기 오염 때문에. 아, 그 런던 스모그 보니까 예. 한 일주일이 그냥 스모그 같이 했는데. 우리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1,200명이 죽었더군요. 아니 많이 1,000명. 아 12,000명. 예, 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당장 벌어질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예전에 후보 시절에 뭐라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대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제대로 못한다고 뭐 그런 난리 쳤고 수없이 많은 저기 환경 단체들이 박근혜 정권의 그 뭐 그 초미세먼지 환경 이런 게 F라고 낙제점이라고 그 피켓 떨고 했는데. 지금 환경단체들 전부 입 다물고 있어요. 환경단체가 또 문재인 정권에서 두 배가 늘었대요. 다 정부 보조금 받고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진짜. 아, 그리고 환경단체가 그렇게 네. 활발하게 소위 그 제주 해군기지 건설할 때 네. 뭐 바위, 뭐 부름비 바위인가? 네. 바위 하나까지 그렇게 네. 보호한다고 난리법석을 치는 환경단체가 네. 온 국민이 네. 미세먼지에 같이 가지고 네.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는 예. 게는 그런 단체가 왜 필요한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름비 바위도 숨을 못 쉬어가 죽을 거 아닙니까? 구름비 바위도 앞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름비 바위 살리려면 환경단체들 들고 일어나야지 왜 그러면 입 다물고 있냐고. 그러니까 전부 사기꾼들이 가짜 언론, 가짜 박사, 가짜 저기 뭐 환경단체, 가짜들이 지금 판을 치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아주 지금 심각한 게 유엔에서 이렇게 그 이 대북 제재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 포위망을 쪼여오고 있다면은 예 그 우리 몇 개월 전에도 이 북한 석탄을 지금 사왔다가 저 우리나라에 반입해가지고 국내 뭐 PK 지역에 어떤 은행이 연루가 됐다 이런 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한국도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이 그 제재를 당할 은행이 제재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아 그러니까요 예. 은행 이야기 나왔는데 그게 금융 제재거든요. 예예. 근데 지금 가장 지금 미국이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북한에서 특별한 이야기 반응이 없어요. 그죠. 예. 다 예. 속이 났고 예예. 아 김정은이도 고민이 많겠죠. 예예. 근데 이 제재가 예. 현재 제재는 더 철저하게 예. 집행하는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서 연례 보고서에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사진까지 내놔놓고 예예. 위반 사례를 내버렸잖아요. 예예. 공개를 했는데 예예. 이거는 현재 대북 제재는 더 철저한다는 얘기야. 예예예. 그죠? 예예. 일체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못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예예. 예방적 조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그래도 김정은이가 말을 안 듣는다. 예.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안 한다.
하면 또 제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예. 가장 유력한 제재는 중국의, 예. 중국의 은행 중에 북한과 거래하는 예. 은행 있죠. 예. 그거 완전히 차단합니다. 예. 예, 그거는 틀림없어요. 예, 예. 그래서 북한의 돈을 완전히 조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조만간에 집행한다고요.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 은행이 북한하고 거래 낌새가 조금 있다 하면 이미 미국 재무부에서 예. 한국은행이 다 개별 접촉을 한 걸 알고 있어요. 예, 예, 예. 조금 더 그게 오해받을 행동 하지 마라. 예. 바로 대제 들어간다. 예, 예. 이렇게 철저히 돈줄을 조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아 우리가 뭐 몇 건 기록을 갖고 있는데 정부적 판단에서 유보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 번 봐주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날려버리겠다.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볼튼 예. 저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예. 최근에 예. 명확하게 다시 밝혔어요. 예. 토탈 뉴클리어 디스아마먼트. 예. 그러니까 완벽한 예. 그 비핵화 예. 조치. 그러니까 뭘 하게 저 대륙간 탄도탄 발리스틱 예. 미사일, 노 예. 발리스틱 미사일, 노 케미컬 앤더 바이오 웨폰스.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 예. 예. 그리고 No enrichment and reprocessing. 그러니까 예. 우라늄 예. 재처리, 예. 핵 연료 재처리 이거 예. 포함해서 이거를 다 포함해서 토탈 뉴클리어 디스아마먼트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없애라. 예. 그렇지 않고는 예. 그렇지 않고는 일체 그 제재 해제는 없다. 예. 오로지 요 애프트라고 딱 그 강조를 놨어. 아. 양쪽에 이게. 그저 별표시를 해가지고 예, 예, 예. after that, after that. 요거 안은 일치했다. 예. 그리고 현재까지 그 딜은 있잖아요. 예, 예. 협상, 그래는 예. 전부 사기다. 예. 그 evaporating, 증발했다, 증발. 아, 그러니까 정해버렸어. 그러니까 현재까지 모든 이거 저 그래는 odds of deal이라고 해놨는데요. 예. 이거 사기 그래는 이 증발했다. 그 무효다. 예. 무효다, 무효. 예,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 모든 걸 포함한 완벽한 예. 토탈 뉴클리어 디스아마먼트가 예. 그 비핵화 있지 않은 한 저 예. 제재 해제 이거 말도 꺼내지 마라 이럴 때.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리고 지금 볼튼 보좌관이 예. 그 이전에는 저 폼페이오 예. 국무장관이 주로 표면적으로 나와 가지고 예, 했는데 예, 예, 예.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모든 언론에 그냥 나가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예. 그게 표면에 나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볼튼이 이걸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이걸 해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볼튼이 그 원래 저 유엔 대사 했잖아요. 예. 그 유엔 대사 마치고 언론 인터뷰에서 몇 분을 이야기했어. 예. 북한 비핵화는 나만이 북한을 흡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예. 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예. 그리고 손쉽고 확실한 방법은 나만이 북한을 흡수하는 거다. 예, 예. 이랬어요. 아. 그러니까 이 연장선상에 쭉 보면은요, 결국은 저 미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예, 예 그 레짐 체인지 예, 예. 이런 목표로 확실히 저 설정을 다시 한 거예요. 예, 예. 예. 그 동안은 이제 충분히 예, 그 대화에 응하면서 진심도 다 파악하고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한테 다 알리고. 예, 예. 이런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 예. 그리고 미국도 그러잖아요. 예. 이번에 겔 내고 트럼프가 저 워싱턴에 돌아갔을 때 예. 거의 개선 장군처럼 그 저 대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뭐 언론 예. 그 트럼프 싫어하는 언론도 많잖아요. 미국도 예. 한 군데도 그 협상 이번 겔 내고 잘못된 단 데는 없어요. 예. 잘했다. 예. 그래서 트럼프 이번 힘을 받았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인마들이 지금 엉뚱한 짓을 했다. 내가 회담을 하고 있는데도 그 시간에도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예.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다. 예. 이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때릴 수밖에 없다. 북한 정권 붕괴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물리적 타격을 하든지 예. 아니면 심리 정보전, 그러니까 정보작전에 의해서 사실 투사를 하든지 예. 북한 주민을 직접 상대로 해가지고 사실 투사를 하면은 이 뭐 삐라가 있을 수도 있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렇죠. 뭐 방송을 예, 또 방송이 있을 대북 방송 있을 수 북한 주민들이 외부가 예. 지금 밖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또 김정은한테 얼마나 쏘갔는지 이거를 예. 예. 바로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금융 제재하고 대북 그 정부 유입 예. 이걸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의 결국은 CNN... 북한 지금 물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CNN이면 반 트럼프 예. 그 매체 예. 아닙니까? 그래서 네. 산음 동서 생산된 미사일 이 동창리로 옮기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해가지고 뭐 위성 사진도 대문짝만하게 걸어놨고 트럼프가 사흘 연속 실망스러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뭐 하여튼 그 이미, 예. 예. 이미 그,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비핵화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갈루치 저 뭐 이런 분들 이 미국의 핵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굳이 당근 줄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갈루치가요 제가 미국 국방대학원 나왔잖아요. 예. 미국 국방대학원의 첫 과목이 예. 스테이트크래프트예요. 예. 치국.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국가안보전략 프레임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배우고 예. 그다음에 세미나 위주로 수업하는데 갈루치가 그 담당 교수였다니까요. 아, 갈루치가. 예. 아, 그래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그 1993년 1차 북핵 위기가 생겼을 때 예. 그 제네바 막 협상 그 주역이었잖아요. 미국 측 예. 대표였잖아. 예. 갈루치가. 예. 그런 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비핵화 협상을 해가지고 캐도 지어주고 그죠. 그때 쏘아가가지고 해가지고 결국 그 사기극으로 나와버렸잖아요. 예. 그 실패한 장본이에요. 갈루치가. 예. 그 최고 전문가네요. 네. 최고 전문가지. 그러니까 이제 갈루치도 지금은 그 실패했다고 인정해요. 예. 자기가 그때 그 북핵 협상 대표였지만은 예. 자기가 저 실패한 거 인정한 사람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반성을 깔고 이런 이야기 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로버트 아이논 이분은 옛날에 보니까 저기 국무부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 예. 이분도 문 대통령이 최대의 피해자다. 패배자다. 최대 패배자다 이렇게 해놨네요. 예. 패배자죠. 패배자죠. 왜냐면은 같이 짜고 친 고스톱이 예. 좀말 표현이 맞는지 사기 도박판에서 이게 사기 치다 걸리면 어쩌면 손모가지 자르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손모가지 도끼 대통 그 김정은이 하고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예. 굉장히 곤란하게 됐어요 지금. 예. 왜냐면 사기극이 뭐 정말에 다 드러나 버렸는데. 아니 뭐. 미국에서 그 주한미 대사관에 그 한국의 대사관에다가 대북 제재 담당관을 하나 이렇게 또 특별히 보낸대요. 그 한국계 미국인인데. 어디다가? 그 주한미 대사관에다가. 아, 그럴 수 있지. 그 보낸대요. 그 한국계 미국이니까 한국어도 잘하고 저기 뭐 영어도 잘하고 이러는 네, 거 완전히 빠꼼이 전문가를 이제 보낸다 그러고 또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정보를 총괄하는 그러니까 거기 수장이 또 한국에 들어온답니다. 극비리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극비리에 들어오는 걸 언론에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 예.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이요. 예. 미국이 거의 지금 거의 패싱하는 것 같아요. 예. 거의가 이거 확실하게 예. 예. 안 주는 거야 정보를. 예. 안 줘요, 안 줘. 그러니까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이미 저 하노이 가기 전에 의사결정을 하고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맹이 이게 거의 행해야 돼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 예.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제인가요? 그 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예. 교섭단체 대표연설 했잖아요. 예, 예. 저도 그 뭐 그거 잘 안 보는데 TV 잘 안 보잖아요. 예. 근데 그 워낙 그래서 나중에 봤어요. 예. 한 시간 가까이 하는데 한 시간에 거의 한 3분의 1 이상 한 25분 내지는 연설을 못 했어. 예.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예.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 이건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예. 작년 9월 달에 이야기를 했대요. 예. 수석 대변인 얘기하고 그 얼마 후에는 뉴욕 타임즈는 아예 그 에이전트 그런 TV라는 얘기를 해버렸다. 예, 예, 예. 문재인 대통령. 예, 예, 예. 그때는 가만히 아무런 거기다 반박도 안 하고. 예. 우리나라 저 문재인 정권 특기가 있잖아요. 언론 이런 거 하면 언론 바로 그냥 그 저 언론 탄압. 예. 그거 뭐야? 그 고소하겠다. 법적으로 고소하고 말이야. 고소하겠다. 예. 해야죠. 하는데 한마디 항의도 안 하고 있다가 예. 이거를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 듣지 않도록 좀 해달라. 예. 외신 이야기 인용한 거란 말이야. 예, 예. 야단 나서 예, 예. 국가 원수 모독 뭐 없어진 모독죄까지 들면 모독죄는 없어진 지가 언제 노태우 정권 때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1988년에 없앴대요.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국가 하여튼 원수 모독죄까지 들먹이면서 예. 이거 거의
원내대표 연설을 그냥 한 30분 가까이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그 원내대표 그 이게 연설할 때 단상에 누가 올라간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또 이게 윤리위에 제소돼가지고 저촉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에서 홍영표 그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하고 다 그 윤리위에다 제소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소한 걸 알고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럼 물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예. 그 나경원 대표를 또 윤리위 제소했고 예. 이어서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영표 예. 그다음에 저 예찬 예, 예. 당대표까지 예. 윤리 이거는 의사진행 방해다 이거야. 그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상당히 합리적이잖아요. 아, 국민의, 나경원 그죠. 원내대표는 제가 그분 뭐 저 지지자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예. 근데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예. 그게 전혀 시비거리가 될 수 없어. 예, 예. 국회에서. 아니 국회라는 게 국민의 의사를 갖다가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건데 국민의 의사를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게 이게 독재죠. 이게 독재.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예. 잘 모르는 사람도 예. 저 문재인 대통령이 예. 김정은 위원장을 너무 옹호하고 그 진짜 수석 대변인 또는 뭐 간첩 이야기까지 외신에서 보도할 정도로 예. 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예. 아, 저는 그 그냥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쪽 편을 들었잖아요. 예. 예?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사실 이야기한 걸 뭐 그렇게 잘못됐느냐. 그리고 이게 그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걸 갖다가 그 조국이 뭐라 했냐면 그 유신 때나 조국 민정수석이 예전에 이제 민정수석 하기 전에는 그 저기 뭐 박근혜 정권 뭐 그때는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거는 그 저기 아 그때 뭐라 했냐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누드 와가지고 그때 표창원 의원이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 예, 예. 표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예. 아, 거기 소속 국회의원이 예. 아니면 그럼 대통령을 발가벗기 가지고 인격 살인한 예. 그림을 예. 누드 그림을 국회에다가도 전시를 했는데 그죠. 그 이상 모독이 어디 있어? 그죠. 예. 그거는 아 그러한 당이 예. 예? 그 소속된 그 국회의원이 소속된 예. 당이 예. 국가 원수 모독을 운영할 그게 됩니까 저는? 그러니까는 그때 한창 이 저기 저 이쪽에 이 저 우파 이 진영이 자유 진영에서 자유애국 진영에서 야 이거 국가 원수 모독죄 아니냐 하고 이제 사람들이 들고 올라하니까 조국 그때 서울대 뭐 했나 뭐 교수였나 뭐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야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거는 그 유신 때나 있던 이야기다 뭐 그런 식으로 아 그때는 또 그때 그런 식으로 발뺌한다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국가 원수 모독죄다 하고 이해찬 그 대표가 그런 이야기 한 이 사람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아니 미국에다가 말 못하는 거는 영어를 못하니까는 못 알아들어가지고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는 뭐 못 알아들어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말로 하니까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뜨끔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한 거예요. 그죠, 예. 예? 왜냐면 도둑질을 하다가 들키면 그냥 예. 자기 스스로 그냥 하잖아요. 예. 발이 지리잖아요. 예. 딱 그 같은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 안 그러고는 그렇게 외신에서 보도한 걸 제발 이런 말 안 놓도록 좀 해달라고 이게 뭐가 사실 토대로 이야기한 건데 예. 지인의 말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그걸 왜 그런 문제 되느냐 이거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참 난감한 게 제 보고 야 도구 베이비 하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야 개새끼 하면은 오 나한테 욕했어 이렇게 지금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권이요 워낙 그 실정이 많잖아 실정이. 예. 뭐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예. 그 뭐 소득이 올라가면 뭐 성장이 된다는데 아직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어려운 국민 없다니까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뭐 소상공인 예. 그다음에 청년 실업자 알바생 그러니까 알바생 이러기까지 예. 전부 아우성이잖아 아우성. 예. 그 경제 문제부터 해가지고 예. 지금 저 안보 문제 안보는 지금 뭐 북한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런 변한 게 없다 이거야. 예. 핵도 그대로 있고. 예. 계속 더 생산하고 있고, 예, 예. 어? 작년 정상회담 이후에 저 추가로 생산한 게 6기를 생산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놈들이 핵 비핵화 해결했다고 평화가 다 왔다. 한반도 신평화 시대가 도래했다. 예. 신한반도 뭐 평화 체제가 뭐다. 잔뜩 거제 평화, 이거를 예. 무도에 들떼어놓고 대신에 우리 안보는 그냥 다 해체버렸단 말이야. 예, 예. 전방에 정찰도 못 하잖아, 심지어. 예, 예. 예? 전방에. 예, 그죠. 예. 그다음에 병사들 평일날 외출해가지고 뭐 PC방이든 예. 뭐 중심 뭐 매트진데요. 예. 훈련과 체력 단련은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다는 게 핸드폰만. 예. 그래 안보를 이게 그냥
정신무장부터 다 해체했다 이거야. 예, 내가 보기에는. 예.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정권이 제대로 예. 버티겠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예? 경제부터 안보, 사회 곳곳에 미세먼지 이러기까지 이게 국민들 지금 불만이 예. 불만이 그냥 이게 그냥 차올랐어요. 차올랐어요. 예. 지금. 임계점을 가했다니까요. 예. 그럼 이게 정권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뭔 생각이 드냐면 그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듣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화를 낸 게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맞는데 그런 그 말을 듣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니까는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그렇겠죠. 그런데 그 도둑이 제발 지낸다는 말이 그래 노는 거고 그다음에 아 그러니까 저 하노이 정상회담 저 미국 회담 개별되고 예. 예.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게 뭡니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예예. 재개를 포함한 남북 협력 사업을 예.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그 지시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예예, 예예, 그죠. 5.19 그 국가안전보장의 전체 회의에서 예.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외교부에서는 당연히 미처가고 협의를 했겠죠. 예. 개성공단하고 어? 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꺼내니까 미국무부에서 실무자가 노! 한번 했거든. 노 했는데 그 다음날 또 한국에서는 부가 설명도 없어. 노. 예. 나중에 뒷 이야기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나도 정신 나간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스토킹 수준이에요. 어느 신문에 거의 스토킹 취급받는 문재인 평화 프로세스가. 아니 미국에서 노라고 했는데 예. 그 다음날 또 뭐 우리 국내 청와대에서는 뭐 미국하고 협의하겠다고 하는 거 국민들한테 거짓말인 거지 뭐. 거짓말.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입만 여물로 거짓말이야.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그 일본에서도 한국에다가 저기 비자 중단, 뭐 반도체 제로 수출 금지 등 뭐 금융 제재, 뭐 온갖 제재가 다 들어온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저 남쪽에 가가지고 남방 신남방 정책 그게 그 중국의 일대일로하고 연결되는데 거기다가 투자하겠다고 또 그 가가지고 거기가 좋다고 헤헤거리고 있으니까 참 똥오줌을 못 가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여튼 지금 그 남북한 비핵화 사기 정권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 예. 김정일 전원이 속였고 예, 예.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까지 예, 예. 북한하고 공조한 거예요. 공조 예, 예. 사기 그 비핵화 사기 그 대사기 그게 예, 예. 공조 정권이라니까 이게 나는 보니까 올해를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보는 거예요. 둘 다 오래 둘 다 예. 같이 공멸할 예. 수도 있다 이게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예? 정권 자체가 예. 무너진다니까요. 예. 북한 정권은 당연히 무너지고 문재인 정권까지 공범이 돼가지고요 같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공범이 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문재인 정권하고 거기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반인륜적 범죄 행위자로 이게 처벌 받을 수도 있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런 불행이 오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요. 잘못된 그런 사실들을 그대로 밝히고 예. 국민들한테 예? 예.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이거 정확하게 내놔야 돼요. 예. 사실을 토대로 해서 예. 전부 거짓말로 드러난 걸 가지고 그거를 전제로 한 정책은 전부 다 유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안 그러면 큰 불행이 닥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정권의 불행이 아니고 이 국가적인 불행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굉장히 정신 차려가지고 이 난국을 정말 슬기롭게 극복해야 될 거로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 일단은 어쨌든 간에 배가 침몰할 때는 빨리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아 이미 지새끼들이 많이 나와. 원래 그 지새끼들이 저 지진 일어나기 전에 먼저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청와대에서 많이 그만두더만. 예, 예. 그 모르겠어요. 아니 요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낀다 하더라고요. 예. 그 빨리, 언론도 좀 정신 차려야 돼.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사실 보도 제대로 못 하가지고 예측도 예. 못한 언론들이 여전히 그 이상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예. 반풍수 웃지만 망치듯 이야기 있잖아요. 허술이 계속 하고 있는 게 예. 그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언론이 개판 치니까 유튜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때문에 저희가 먹고 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